자, 들어오신 한 명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오, 한 명 나갔습니다. 아, 이게 와, 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더 많이 보시네요? 어제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야? 지금 제가 정처 없이 있고 지금 몽유병이거든요. 제가 근 한 달간 말을 너무 안 하고 살았는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벌써 배터리 20%야. 야, 136명. 아니 여러분들 어제보다 많이 오면 어떡해. 지금 배터리 20%, 아까 32%인데 아이폰 6인데요 제가. 이게 중고로 플렉스 해가지고 지금 야외에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내일 이제 제가 월공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몸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밥도 못 먹어서 지금 160명. 어우, 아니 어제보다 큰일 났네. 이게 배터리가 아 충전이 안 돼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보조배터리 구매를 할까요? 이거 세븐일레븐에 파나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일단 켜봤고, 심야 캠퍼스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낮에는 캠퍼스 잘 못 다니니까 밤에 다녀도 좋은 아이디어가 농담이고 여러분들 일단 아 감사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새벽에 렛츠 게닝맨이 들려옵니다. 오늘 지금 경황 없이 끈 거라서 186분. 이게 실내보다 더 재밌게 봐버리네. 근데 선선하고 재밌다. 선선선형 해버린다 얘들아. 아니 공지를 안 하고 본 나방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떡해 얘들아. 아닌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점점 해나가면서 극복을 하고 다시 소소하게 올려서 여러분들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깥 요런 풍경 이런 같이 보시고, 편집본으로 나갈 때는 또 그 혹시 찍히신 분들 모자이크 처리 잘해서 제가 올릴게요. 근데 밥을 좀 먹을게요. 일단 야외라서 목소리가 좀, 야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말했어요 방금. 김요한 닮았다고 여러분들. 한요한 아닙니까? 한요한? 착각하신 것 같아. 김요한님은 너무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야외도 괜찮다 얘들아 그치? 지금 일단 밥집을 찾아볼게요. 24시간 밥집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야, 새벽 1시 이렇게 많이 봐버린다고? 제가 월공강이라 가능합니다. 오늘 아까 자다가 여러분들 몸이 막 떨려가지고 여러분 배터리가 10%예요 아 지금 아이폰을 잘못 그 중고 속은 것 같습니다. 안암 주변에 있는 그 애플 스토어 여러분들 다 지금 그 공식적인 센터가 아닌가? 거기 속아버렸네. 그 싸게 한 14만원에 플렉스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니 5분에 10씩 달면 이거는 지금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나요? 라이브가?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갤럭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익숙해져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10%인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킬게요 잠시만요. 아 스터디미 안 하면 변기에 똥 싸버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화장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일단 결정이 난 그 할매 순댓국에 이제 그 배터리 충전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꽂으면서 순댓국 플렉스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사람분들이 일단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요? 응? 밥이 나는 물이 안 나왔네요. 맨밥 먹어보죠. 양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님분들이 다 가셨습니다. 손님을 다 가셨고 아 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빛이 더 좋다 여러분들. 일단 안함은 고요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몰아치지 않고 있고 우리 혹시나 태풍에 피해받지 않게 여러분들 일단 집에서 좀 계세요. 집에 좀 계시고 혹시나 이제 주접 떨지 말라고. 포테이토 구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구나. 늘 제가 요 구도를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계속 소통을 나름 할게요. 지금 댓글이 4개씩 보입니다. 댓글이 4개씩 보이는데 질문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자다가 갑자기 몸이 떨려서 저녁을 제때 먹질 못했습니다. 지금 공황장애. 제가 한번 3주 때 공황장애 처음 겪었고요. 두 번째 공황장애는 오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탄수화물 섭취하는 포테이토 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밖에서 팬 두 분이 있습니다. 팬 두 분이. 아, 네. 아, 진짜. 일단 밖에서 여러분들 아, 네. 이 시간 비트. 자, 여기서 이제 새벽 순댓국 라이브입니다. 이게 이런 걸 처음 해 봤어. 이런 콘텐츠를.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들. 할매 순댓국. 흘렸어.
이랬어. 오늘 춤 올라온 거 수민이 수숨이 좀 많은 사람 같거든. 퀴즈 만점 플렉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많이 끊기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솔직히 잘생겼다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느낌으로 새벽 야방 괜찮죠? 수시로 틀게요. 제가 지금 밤낮이 꼬여가지고 괜찮습니까? 저는 건강인데 여러분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그런 게 다섯 글자 채우십시오. 채우십시오. 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채우십시오. 혼자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1500. 다 먹었습니다. 국밥을 서울과 구보시엘 드립니다. 오, 아이디어 고맙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아기자기하게 좀 나왔습니다. 아나 모걸입니다. 아나 모걸이 혹시나 만나면 또 아까 저랑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머리 아파. 나중에 홍콩. 아 죄송합니다. 코인 노래 하고 보니까 홍콩 욕심이 나면 죄송합니다. 일단 자제할게요. 제가 일단은 자취방까지 가고 가는 길까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남은 배터리가 어차피 10%라는 지금 정보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핸드폰 바꿀게. 이게 안 되겠다. 불량품을 받았다 얘들아. 아니 아까 계속 충전했거든 할매 순대국집에서. 아니 아니 아니야. 어 뒷차비 2,000원 고맙다. 이게 아우. 아니 아니야 그 오빠 그러니까 취해버리셨어.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집이 점점 다가옵니다. 제가 깜짝 순댓국 라이브 이렇게 해서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켜고 허, 태풍 진짜 고요한데 자주 할게요. 라이브 이렇게 야방으로 그냥 이거 바로 틀어. 이거 핸드폰으로 튼 건데 힘내고 또 후배들한테 또 부끄럽지 않게끔 자취방 공개하라고? 안 돼. 아 이거 진짜 내추럴하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와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실내할 때 막 조명도 있고 한데 이거는 목소리 좀 줄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근처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주무시겠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갈게요 여러분들.